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 왜 6분의 8제곱인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우스가 많았는데 증명을 못해서 휘명 때문에 증명을 못하다가 몰라가 증명하고 뭐 그렇답니다. 자, 2차 공식부터 자, 안나오네. 이걸로 쓸게요. 이거 또 잘 안나오는데 뭐 잘 나오는 거 없나? 분풀 때문에 다시 시작했어요. 네. 0, 1, 마이너스 딱 3차원수 그래프에 만족했죠.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될 때 함수 fx는 x 0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사인 x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사인 x를 사인 x는 무지 많아서 조금밖에 안 될 거를 조금밖에 안 될 거를 생각하지. 여기 0이고 일단 그래프 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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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너무 많이 걸리면 그냥 쓰리 이렇게 일단 쓰고 보자 뭐 이렇게 제 속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는 딱 내리고 이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는 하이고 여긴 또 2파이고, 여긴 3파이고, 4파이, 5파이, 6파이. 너무 많나? 그래서 여기 좀 지울게요. 아, 진짜. 5파이.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여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7파이. 아, 4파. 그래서 어떤 함수 sin x는 여기 x는 이건 그냥 x 이건 x 빼기 파이 x 플러스 파이 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파이 x 플러스 2파이 x 마이너스 3파이
x 플러스 3파이. 하나, 둘, 일, 점점점. 역시 양변을 x로 나눠줄 거예요. 없어지면 다들 죽을게요. 그러면 x분의 sin x, x분의 sin x는 x분의 sin x 는 x, 여기 그리고 정리를 하면 x제곱 빼기 파이 되고 x제곱 빼기 4파이 되고 x제곱 빼기 9파이 되고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이렇게 나가죠? 점점점점점점 그리고 이 x분의 sin x를 여기를 마이너스 파이 제곱, 마이너스 4파이 제곱, 마이너스 9파이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엘파의 전체 제곱으로 나눠주고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두 개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나눈 걸 어떤 상수? a라 합시다. 나눠준 상수, 나눠준 게 아니라 그 값을 복종이 주는 어떤 상수 a라 합시다. x제곱 빼기 파이 제곱은 그러면 양을 일단 마이너스 파이 제곱을 나누고 자리를 바꾸면 1 마이너스 파이 제곱 분의 x제곱. 그럼 뒤에는 당연히 1 마이너스 4 파이 제곱 분의 x제곱이겠죠? 이거는 1 마이너스 9 파이 제곱 분의 x제곱. 신기한 건 여기가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수를 구했는데 있는 거니 참 신기하죠? 쫀쫀쫀쫀쫀 이게 아닌 숫자를 구했는데 이렇게 지금 구했던 이 상수가 A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양변의 극한 치워볼게요.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는 말고 리미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지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이미 1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로 쓰겠습니다. 지워버리시라. 그쵸? 1, 1. 여기 x에 0을 집어넣으면, x, 아니, x가 0으로 간다 해도, 0분의 0,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값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x를 했다 0을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0, 0, 0 이렇게 지워져서 1a. 그래서 1은 a라는 뜻이 되겠죠. 자리를 바꾸면 a는 1. 그래서 이 상수의 어떤 상수 a는 안 써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원래 식으로 돌아가 볼까요? 리미트 엘리트로 나와 x분의 sin x는 여기서 뭐야 상식적으로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쓸게요. 1 마이너스 파이 오브 x제곱 지금 해야 하니까 1 마이너스 4 파이 오브 x제곱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겠을까? 1-9파이 제곱 분의 x제곱 여기 1-9파이 제곱 분의 x제곱 네. 점점점점점점점점 한편 sin x를 테일러 급수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다들 아실 거지만 식마도 한번 적어볼게요. 쓸데없지만 빅토리얼 뭐야 또 인펙토 EN 플러스 1펙토리 EN 플러스 1펙토리 그 다음에 형 그냥 외우고 계시세요. x 300분의 x 3승 500분의 x 5승 100분의 x 7승 이 강의 적는 거 있지. 하던 거 하다가 100분의 x 9승 아니 은이 왜 나와 우리가 잘 볼 건 이 마이너스 300분의 x 3승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근데 우리는 x분의 sin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x분의 sin x는 이걸 x로 나누니까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뭐야? 2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라는 등 네. 2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라는 등 x 2n 등이죠. 분의 마이너스 1라는 등 곱하기 x의 2n 승. 맞네. 그래서, 1-300토, 300x 제곱, 500x 4승, 700x 6승, 너무 많다. x분의 sin x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바꿔놔. 다시 쓰는 거지. 이걸 또 다른 걸로 쓰면 아까 했던 걸로 여기 8제곱분의 x제곱 썼는데 없는데 1번 쓴 것 같은데 이렇게 구별한 거죠. 여기 이제 x제곱 기술을 한번 빼내 볼 거예요. 여기에 x제곱 계속 또 여기에서 x제곱 계속을 구하려는데 부차로 구하는 거 같죠. x제곱 계속을 어떻게 구해요? 여기 1 일단 이렇게 1이랑 그 마이너스 4제곱분의 x제곱 이걸 곱하면 이렇게 돼요. x제곱 계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곱하다, 이게 결국, 제가 말한 그 x제곱 계수가 되는 거죠. 다 하면.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x제곱은, 이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은, 8제곱분의 1 더하기 48제곱분의 1 이게 98제곱분의 1 16제곱분의 1 점점점 따라서 약분하면
8 제곱분의 1 더하기 48 제곱분의 1 더하기 98 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은 300분의 1이다. 300분의 1. 이게 곧 6분의 1이 되는 거죠. 6분의 1이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제 다 끝났네요. 양변의 8제곱을 곱해주면 잘 생각해보면 여기 앞에는 1제곱이 있고 여기 이건 2제곱, 이건 3제곱. 그래서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5제곱분의 1, 점점점점점점은 여기 양변의 8제곱을 구하니까 6분의 8제곱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은 n제곱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라는 거죠. 네, n제곱분의 1이 9분의 8제곱. 자, 여기에서 오늘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동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